조세피 구독자 여러분들, 매하! 매캣입니다. 지금 이제 오사카의 2박 3일 중에 2박제인 이틀이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사카의 마지막 밤이죠. 오사카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되겠는데, 내일은 제가 이제 10시에 체크아웃을 해서, 좀 돌아다닌 다음에, 우메다 쪽에 있는 마지막 덕질 코스를 한번 돌아다녀 보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오사카에서 느낀 두 번째 느낀 점이로보단 주의사항이죠. 뭐 어떻게 보면 주의사항에 좀 가까운데 여러분들은 오사카 덴덴타운에 오셔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제가 한두번 정도 이 덴덴타운 한번 싹 돌아다녀 보니까 일단 가격대가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단 점포들 중에 좀 작은 구멍가게 같은 점포들이 여러 군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거의 중고 매물을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키하바라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고 매물들이 엄청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후려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 좀 심한 가격에. 거의 뭐 국전으로 따지자면은 한국에 있는 그 국전으로 따지자면은 18,000원짜리를 뭐 25,000원에 판다든가 좀 그런 식의 판매를 좀 많이 하는 샵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원피스 아니면 드래곤볼 아니면 건담 이런 쪽이었고 미소녀 쪽으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아니면 초합금 맞은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후려쳐가지고, 물론 이제 점포가 작고, 뭐 월세로도 내야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데를 좀잘 가려가지고, 구분을 해서 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심심풀이로 한 번씩 이제 크레인 게임장을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뭐 아니면 가챠캡슐 뽑기나. 아키하바라에서는 제가 그런 데를 많이 못 봤는데, 일단 오사카 덴덴타운을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특히나 여성 두 분, 종업원 여성 두 분이 운영을 하는 그런 가게들이 한 두세 군데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제가 그냥 심심풀이 삼아 가게로 들어가요. 그럼 저한테 한 분이 와서 마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웬 메뉴판 같은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네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언어가 일본어는 없구나. 지네 현지 말이니까 일본어는 없고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가 된 글자들이 적혀져 있어요. 대충 내용을 보냐면은 찾고 계신 물건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작품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딱 적혀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막 물어보는 게 귀찮고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물어볼 때마다 다이즈오브데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어요. 그냥 괜찮으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먼저 볼 테니까. 근데 이 여자가 한 종업원이 한네 번인가 다섯 번째까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싫은 티를 내니까 다이즈오브데스까? 하이 와카리 마시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어디를 가리켜요.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가게 안쪽을 가리키면서 구경하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취급을 안 해줘요. 손님 보고 이렇게 입구를 향해 가리킵니다. 즉 나가라는 얘기죠. 제가 그때 좀 상당히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입구를 한번 쳐다본 다음에 다시 종업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런 가게에서는 응답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길래 좀 되게 이상한 컨셉의 가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가게들은 저처럼 좀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징으로는 가게가 굉장히 작고요. 앞에는 가챠캡슐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크레인 뽑기가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으로는 여성 종업원 두 명이 있고 둘중한 명은 꼭 손님을 한 명을 마킹하고 계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남자 손님 옆에 여자 종업원이 웃으면서 계속 말을 건다. 그럼 그거는 게임을 더 하라. 이거를 좀 부추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말로 잘 꼬드겨가지고 조금 부추기는 거니까 그런 거에 조금 넘어가시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애니메이트 스루가야 그리고 라신반 또 어디가 있더라? 코토부키야.
이렇게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샵들 있잖아요. 만다라케라든가 이런 샵들은, 이런 메이저 샵들은 택스프리, 세금 공제가, 면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면세. 5,500엔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 여권을 제시하면은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몇 프로까지인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나와 있지도 않아가지고 아무튼 면세를 해줘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제 경험으로는 한 제가 14,000엔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면세 받아서 한 4,000엔 정도를 면세를 받았어요. 즉 10,000원에 14,000원어치를 구매를 했다는 얘기죠. 14,000엔어치를.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금액 따라 상이하고 뭐 퍼센테이지가 또 상이하겠지만 가게마다 일단 면세가 들어간다는 점 계산하시기 전에 꼭 면세가 됩니까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야, 무턱대고 나 이거 사야지 하고 구매하시지 마시고 면세가 되면 되는지 얼마부터 면세가 되는지 몇 프로가 면세가 되는지 그거를 꼭 항상 물어보시고 계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좀 일본어를 한다. 만약에 제가 좀 일본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면세하겠습니까? 이것조차 안 물어봐요. 면세는 본인이 챙기셔야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도 제가 오늘 또 뭐를 구매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총편집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캡슐토이 가챠를 한게 있어요. 리제로에 대한 캡슐토이 가챠를 한 6번인가 한게 있는데 원래 5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캡슐토이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개봉해 볼 건데 이 캡슐토이는 투명해가지고 안으로 보면은 뭐가 들었는지가 보여요, 모델이. 근데 제가 6개를 뽑았는데 한 4개인가 3개인가가 램이고 2개인가 또 3개인가가 람이에요. 저는 램보다는 람을 더 좋아해가지고 근데 램이 더 많이 나온 것 같네. 일단 이 캡슐토이 가챠를 한번 개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과연 들어가 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꽃다발을 들고 있는 램에 엄지손가락만한, 진짜 손가락 한 마디만한 쬐깐한 열쇠고리용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으로는 그냥 심플하게. 근데 마감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네? 머리카락의 마감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있는 램이 하나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람을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테이핑을 해놨네. 자, 람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에, 내가 안 보여야 돼. 오케이, 그렇지. 자,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에, 람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람 귀엽네요, 우리 람.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챠. 이것도 램 피규어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중복만 뜨지 마라, 제발. 중복 아닙니다. 자, 램 피규어. 자, 이렇게. 자, 원피스를 입고 있는 램 피규어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아, 웃는 모습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웃는 모습이긴 한데, 약간 입술이 너무 작아가지고, 웃는 모습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이란다. 네 번째 캡슐. 자, 머리카락이. 일단 테이프를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좀 뜯기가 힘드네요. 자, 네 번째도, 설마? 안 돼! 중복. 램이 중복이 떴습니다. 아~ 램, 사랑스럽지만 중복은 안 된다요. 3램 중복이다! 네. 아, 이거 램 어떻게 하지? 이번 300명 구독자 이벤트 때 서비스로 하나씩 나눠드릴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자, 마지막은 람인데, 람은 제발 중복 뜨지 마라. 제발. 제발! 오케이! 자, 드레스 모습의 람. 드레스 모습의 람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람 2개, 램 4개인데, 그중 4개 중에 2개가 중복 램이 떠줬네요. 아, 그리고 다음 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때 12분 제한이 있더라고요. 용량 제한이. 그래가지고 제가
2부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에 제가 구매한 게 뭐냐면은, 짜잔! 러브라이브 선샤인 사쿠라우치리코 미니 색지가 되겠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그 극장판 때에 발매를 했었던 그런 특전 미니 색지로 보이고요. 제가 러브라이브 선샤인에서는 리코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쿠라우치리코 미니 색지를 받았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애니메이트가 아니라 라신반에서 구매한 건가? 짜잔!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아크릴인가? 색지인지 아크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니 액자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지금 종이에 쌓여져서 잘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마키노하라 쇼코상이랑 사쿠라지마 마이 둘다 산타걸 복장을 입고 있는 아주 예쁜 액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게 아니고요. 그 뒤로 보여드릴 이 클리어 파일. 이 클리어 파일, 사쿠라지마 마이 바니걸 버전 클리어 파일. 진짜 귀엽고 너무 이쁜데, 이거는 제 아는 동생, 제가 아끼는 친한 동생에게 줄 선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쁜데, 정말 가지고 싶은데, 금액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제 친한 동생을 주기로 하고요. 자, 일단 시간이 벌써 다 됐으므로 2부에서 마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